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절정 창술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드디어 최신 창술사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절정 창술사라는 캐릭은 스탠스 변경을 Z키를 통해서 어널토 모드, 창모드로 변경을 함에 따라 생기는 절정 버프를 활용해서 딜을 하는 캐릭이에요. 이 창술사는 특화가 높으면 높을수록 버프의 효과가 올라가는 그런 특화 캐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신 창술사와 특치 창술사 나뉘는데 이게 아주 극명하게 세팅이 달라요. 먼저 특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신 창술사의 장점은 신속을 투자함으로써 아무래도 더 캐릭터가 날래겠죠. 가볍습니다. 그리고 스킬이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요. 당연히 포지셔닝도 편하겠죠? 그리고 코어 스킬인 정령포에서 파괴창 같은 무조건 치명타 피해를 주는 트라이포드, 그리고 유성강천도 마찬가지로 치명타 확정 트라이포드를 채용함으로써 보정 컨텐츠에서도 아주 유용합니다. 실제로 헬모드, 도전모드 같은 경우는 특신이 특치보다 유연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 특신 창술사의 세팅을 먼저 알아볼게요. 요즘 메타가 된 오남 2집을 채용을 합니다. 이 오남 2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뭐냐, 나무 스킬 5개를 채용을 하고 집중 스킬 2개를 채용을 하는 걸 오난 2집 세팅이라고 해요. 기존에는 악몽 그런 세트가 없었기 때문에 고특화를 올리고 집중 스탠스를 좀 더 많이 채용하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많았는데, 세트가 추가됨에 따라서 이 나무 스탠스의 딜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난 2집이 연구가 돼서 채택이 된 것 같아요. 악세는 목걸이는 특신, 나머지는 올특화를 챙기시면 되고, 창술사가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안지 하나 정도는 신속을 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장비는 악몽 고정입니다. 경우에 따라 지배를 갈 수도 있는데 창술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생기시면 추천을 드릴게요. 각인 같은 경우에는 원안의 예둔, 저밭, 절정, 질량 증가, 여기 마지막에 기습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기습 혹은 각성, 양무, 에테르 포식자. 근데 에테르 포식자 같은 경우에는 예열 시간이 약 2분 정도 걸립니다. 이거는 러닝 타임이 좀 긴 던전에서 추천을 드리고요. 보석 같은 경우에는 청룡집만 홍염 들어가고요, 유성강천은 멸화만 쓰세요. 이 두 보석을 빼고는 나머지 홍염 멸화 같이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 홍염을 뭘 먼저 빼느냐, 스킬 쿨타임이 가장 짧은 애부터 빼주시면 돼요. 제가 왜 이거 하나하나 안 알려드리고 이렇게 뭉퉁그려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클래스가 그래요 여러분. 홍염보석은 쿨타임을 퍼센트로 줄여주기 때문에 애초에 쿨타임이 낮은 애들은 그렇게 약발이 잘 듣지 않아요. 멸화보석은 딜을 올려주는 스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자주 쓰면서 딜용으로 쓰는 애들한테 우선순위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뭐에 꽂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타일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스킬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정령포입니다. 빠른 준비, 파괴하는 창, 약점 포착, 그리고 질풍을 넣었어요. 유성강천 같은 경우에는 약점 포착, 빠른 준비, 강력한 마무리, 우리 풍요를 넣었습니다. 이게 홍염보석을 좀 높게 낄수록 나무 스킬의 쿨이 좀 빨리 돌기 때문에 집중 스킬을 빨리 꽂고 넘기기 위해서 풍요를 꽂은 거지 다른 거 꽂으셔도 됩니다. 출혈을 꽂으셔도 되고요. 뭐 크게 상관없는 부위입니다. 청룡지는 공통이죠. 빠른 준비, 집중 공략, 치명적인 창이고 집중을 꽂았습니다. 맹룡 열파, 빠른 준비, 추가 배기, 각성인데 추가 배기가 지금 이렇게 나가거든요. 너무 둔해서 못 쓰는 경우에는 우회 배기는 바로 직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 배기로 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브렐 같이 위험한 곳에서는 낫겠죠? 근데 보통은 추배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정교 배기, 이거가 요즘 말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거의 정력부 두 방 땡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데미지는 진짜 우월한데 약간 좀 위험성이 있다. 요거는 해박해다. 그리고 반월섬, 나무 특화, 최후의 판단, 강풍 배기, 그리고 룬은 안 꽂았는데 여기서 돌배냐 강풍이냐예요. 돌격 배기 같은 경우도 스킬 시전 시간이 좀 있고 막타 쪽이 좀 강하기 때문에 끝까지 박을 자신이 있으면 쓰는 게 좋습니다. 강풍배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긁어놓고 빠지시면 되기 때문에 유연한 플레이가 가능하다. 요것도 약간 케바케입니다. 근데 오난 이집트리에서는 강풍배기를 조금 많이 쓰는 듯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말 케바케입니다. 그나마 조금 공용적으로 사용하는 게 연안섬 같아요. 이 연안섬이라는 스킬은 절제 창술사가 주력 딜링으로 채용하는 스킬 중에 하나예요. 치명적인 공격, 최후의 판단, 방위의 창을 쓰는 겁니다. 짧은 쿨타임과 높은 개수로 인해서 딜은 아주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주 추천을 드리는 스킬이고, 배선창, 전 탁기를
가고 약포에 연속 회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회선창 같은 경우에는 헤드어택이에요. 근데 저는 회선창을 잘 안 쓰는 이유가 모든 레이드에서 항상 회선창을 넣을 때 머리를 잡을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채용을 안 해요. 이 스킬도 쿨타임이 정말 짧기 때문에 좋은 스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열공참입니다. 난무 특화에 강화된 일격에 초급 회전을 쓰시면 돼요. 스킬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짧은 쿨타임과 높은 딜링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한자리 포지션이 좀 길어요. 본인이 자신 있으면 채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선풍참은 빠준 신속전진 강화된 내진창을 찍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광해창을 찍어도 돼요. 광해창을 찍게 되면 원거리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각성기는 왜 은하 유성탄을 채용을 하냐면 우리가 끼고 있는 악몽 세트가 1타부터 적용이 되는 게 은하 유성탄이에요. 미각은 안 됩니다. 해서 제가 특신을 한다면 저는 연안섬, 선풍참은, 철량추는 탁월한 기동성 찍었어요. 그리고 맹룡열파, 회선창. 회선창은 단지만 찍었습니다. 딜링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청룡진, 유성강천, 정령포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스킬 사이클을 좀 보여드리면은 처음에 들어오면 각성기를 박아주고요. 각성기를 박아주고 바로 반제 터트려주고요. 심판 터트려줍니다. 심판 안 터졌네요. 그 상태에서 청룡징 받고 딜링을 들어가요. 뭐 아덴이 안 찼다면 요 정도 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정룡 들어가고 이렇게 정룡에 유성강창만 찍어도 벌써 아덴이 풀이죠. 그리고 넘어와서 다시 청룡징 받고 단제 심판이 있다면 단제 심판 긁어주고, 없다면 맹룡에 요런 식으로 맹룡하고 반월을 먼저 긁어주고 청룡진 남는 시간에 나머지 스킬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특신 창술은 각성기를 집중 스탠스에서 난무 스탠스로 바꾼 다음 치명타 적중률이 올라간 상태에서 청룡진까지 받고 각성기를 써주면 됩니다. 이게 특신 창술사가 각성기를 쓰는 법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나올게. 이제 조금 이해도 있으신 분들은 끝만화를 자주 터트려주는 게 좋느냐. 끝만화는 악몽 세트의 효과입니다. 끝없는 만화인 상태 일대랑 만화 중독인 상태, 그런 상태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아브렐처럼 프리딜 타임을 잡기 힘든 상황이라면은 끝만화를 안 터트리는 게 좋고, 본인이 무지성 빡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끝만화를 오히려 터트려서 스킬을 빨리 굴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신 창술사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특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특치 창술사는 특신보다는 한방 딜이 월등하지만 크기가 안 뜨면 멸망이다. 그리고 딜러키가 좀 많이 짜증나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 뭐 유행하는 1대1 딜 대결이나 뭐 이런 거에서는 아주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주 약해요. 뭐 본인이 한방 딜을 좋아하거나 진짜 극한의 정령포 데미지를 한번 보고 싶다면 특치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특치 창술인 경우에는 두 가지 세트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환각 세트와 사멸 세트. 사멸 세트는 정말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백어택에 정말 자신이 있다면 사멸 세트를 채용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브렐 5-6관 정도는 사멸을 채용을 하는데 나머지는 환각을 보통 좀 많이 끼는 상황이에요. 환각 세트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 실체 효과가 무제한 지속이 아니라 잠깐 빕니다. 그 비는 타임이 문제예요. 그게 너무 짜증나고 거의 모든 레이드를 들어가게 되면 보통 서포분들이 풀 시너지를 돌려주는데 그때 실체가 없기 때문에 특히 환각 창술사는 처음에 맥시멈 데미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게 큰 단점입니다. 근데 보통은 환각을 갑니다. 치명 특화 비중은 치명 960, 특화 1500 정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특화 1550 정도예요. 왜냐면은 지금 사이클 돌리다 보면 진짜 눈꽃만큼 아덴이 부족해서 스킬을 하나 더 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특화를 1550에서 1600 정도, 치명은 900대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인 같은 경우에는 원한, 예둔, 저밭, 절정, 속속 아드레날린이에요. 여기에 왜 속속이 들어갔느냐, 속속이 적용되는 2차 각성기 정룡 질풍격을 채용을 했고, 반월섬 돌격배기 트라이포드 채용했고요, 사두령격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정룡포에서도 효과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전속결을 채용을 했는데 질량 증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보통은 속속 합니다. 밑에는 아드레날린 넣었어요. 아드를 하나 더 넣을 예정입니다. 97도를 깎게 되면은. 그리고 보석 설명입니다. 특치창술사는 반월, 맹룡, 사두정룡 유성이기 때문에 얘네는 멸화를 챙겨야겠죠? 당연히 걔네는 홍염을 꽂고, 얘도 마찬가지로 청룡진만 홍염, 유성은 멸화만 이렇게 꽂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킬 같은 경우에는 특신 같은 경우에는 확정 치명을 썼는데 특치는 단호한 의지라는 퍼펙트 존 스킬을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딜은 우세하나 크리가 안 터지면 눈물이 나겠죠.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정령포 빠른 준비, 단호한 의지, 약점 포착, 룬은 질풍 꽂았습니다. 유성강천 약점 포착, 빠른 준비, 지면 폭발입니다. 룬은 출혈을 꽂았어요. 사두룡격 재빠른 솔놀림, 난폭한 찌르기, 덧난 상처, 룬은 질풍을 꽂았습니다. 청룡진 빠른 준비, 집중 공략, 치명적인 창이에요. 룬은 집중을 꽂았으나 빼도 됩니다. 질풍참입니다. 1특포고요 빠른 준비 찍었습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룬은 풍혈을 꽂았어요. 공의 연무입니다. 이거는 정말 케바케예요. 공의 연무가 무슨 스킬이냐면, 제 영상을 자주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이런 스킬입니다. 저는 이거를 백잡을 용도나 탈출기 용도로 쓰거든요. 본인이 쓰고 싶으면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강요 아니에요. 그리고 맹룡열파, 빠른 준비, 추가배기, 각성 쓰고 있고 룬은 압도입니다. 조만간에 정교배기로 갈아탈 수도 있으니 이거는 생방송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월섬, 나무특화, 최후의 판단, 돌격배기입니다. 룬은 질풍 꽂고 있어요. 일성각입니다. 탁월한 기동성을 사용하고 있고 방분 꽂고 있습니다. 전룡 같은 경우에는 확고한 신념, 절대 방어, 정확한 공격을 채용 중인데, 전 전룡새 미친놈이라서 전룡새를 쓰는 거지 괭혈파 쓰셔도 됩니다. 괭혈을 쓰신다면 빠른 준비, 창급 공격에 공파섬 쓰시면 되겠습니다. 약후를 쓰게 되면 쿨타임이 조금 말려요. 근데 그 말리는 게 상관없을 정도의 본인이 사이클을 만들고 있다면 약후 쓰셔도 됩니다. 저는 단죄 심판은 채용을 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저는 스킬을 고정화돼서 쓰지를 않아요. 잘 때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단죄 심판을 터뜨릴 때 그게 저한테 제약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단죄 심판을 터뜨려주면 좀 더 딥이 나옵니다. 그건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가시면 되고요. 사이클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 캐릭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은 정말 단순해요. 얘는 청룡진을 쓰고 집중 스탠스를 써야 돼요. 처음에 좋아하면 맹룡, 반월, 여기서 아뎀만 채워줍니다. 그리고 넘겨요. 청룡진, 그리고 정룡포, 사두룡격, 그리고 유성 찍습니다. 정룡포보다 사두를 먼저 써도 돼요. 이 사두 틱 데미지 보이시죠 지금? 요거 때문에 사두룡격을 쓰는 겁니다. 이 사두룡격 자체도 센데 이 사두룡격으로 인한 이 틱 데미지, 이거를 이렇게 수압을 해주면 이 틱 데미지도 버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습치 창술사의 각성기 타이밍이에요. 청룡지를 꺾고 각성기는 집중 스탠스에서 쓰는 거예요. 당연히 힘 데미지가 좀 부이지만 데미지는 월등히 셉니다. 그래서 각성기 자체는 특치가 조금 더 셀 수밖에 없다. 자, 별첨을 드리면은, 만약에 본인이 창술을 키우는데 9K 세팅이다 그러면 특신 창술사 가시고요, 목걸이만 특신, 나머지는 특화. 너무 비싸다 그러면 반지 한 짝은 신속 정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술사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창술사 나온 이후로 창술사를 꾸준히 해왔던 유저가 알려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